울지 못해. 자, 이렇게 할 거예요. 울지 못해. 자, 울자에 네, 두 박자짜리와 점이 있습니다. 두 박자짜리와 점이 있는데 자, 두 박자짜리에 점이 있는데 이렇게 점이 있을 때는 뭐라고? 감정을 넣어서 가시라고. 감정. 네, 그래서 울지 못해 이게 아니고 울지 못해 웃어버린 웃어버린 니네 이음줄이 있기 때문에 다음 마디까지 세 박 끌어줘야 돼. 두 박자 더 그대로 웃어버린 여기까지 끌어줘야 돼요. 네. 자, 여기만 해볼게요. 울지 못해. 시작. 울지 못해 웃어버린 엇갈린 운명이기에. 자, 책 잘 보세요. 잘 보이시죠? 엇갈린 운명 앞에 쉼표 있어요. 운명 앞에 여덟 박자 쉼표 있죠? 반박자짜리. 그 다음에 이기에 앞에도 있어요. 자, 이 쉼표는 어떻게 하고 가라고? 딸꾹질을 하고 가라. 네. 네. 그냥 가지 말고 엇갈린 운명이기에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야 네. 그 호흡이 딱딱 끊어지게 그렇게 가는 겁니다. 네. 자, 호흡을 하시면서 엇갈린 운명이기에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찾지 못해 후회하는 다시 시작 찾지 못해 후회하는 맹세는 허무하더라.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예, 네, 하, 나, 하자 뒤에 하와 더 사이에 쉼표 있어요. 그래서 딸꾹질 해주세요. 예, 네, 자, 어디? 다시. 찾지 못해 후회하는 쉬고, 헤이. 맹세는 허무하더라. 예, 예. 예, 노 감독님 잘하셨어. 그렇게 쉼표를 집어주고 가야 돼요. 맹세는 허무하더라. 이렇게 가야 돼요. 나. 가슴. 자, 가슴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가슴이 뭐예요? 애예요. 애. 애간장할 때 가슴. 그래서 가슴에선, 예, 감정을 넣어주고 가야 돼요. 그런 기교를 아차레체 볼레라고 합니다. 예, 단어가 약간 어렵죠? 아차만 써놓으면 돼. 아차. 예. 아차 써놓고, 그건 감정을 놓아라. 이런 얘기예요. 가슴 한 곳이 피어있는. 다시 한번 시작. 가슴 한 곳이 피어있는. 한 번 더 할게요. 가슴 한 곳이 예, 예, 이음줄 붙었기 때문에 끌어주셔야 됩니다. 피어있는 채우지 예, 다시 비어있는 하세요. 그러면 예, 거기까지 갈게요. 시작. 비어있는 시작. 피어있는 나 그다음 갈게요. 예, 꼭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채우지 못한 사랑아 끌어줘야지 그쵸? 네. 네. 채우지 못한 사랑아 다시 한번 시작. 채우지 못한 사랑아. 네, 아이고 잘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처음부터 갑니다. 처음부터 여기까지만 가볼게요. 네. 자.
표현도 잘하셔. 네. 자, 어디서 좀 들어보셨나요? 네. 아니, 우리가 수준이 높아서 그래. 아, 앞에로 부르고 나면 뒤에까지 다 알아. 자. 비껴가는 인연이 인연, 인연, 인연이라면, 인연이라면, 다시, 인연이라면. 예, 자, 전연이 아니고 인연입니다. 인연이라면, 다시, 비껴가는부터 갈게요. 시작! 비껴가는 인연이라면. 예, 먼저 올라왔었죠, 그렇죠? 세월 속에 묻어 야지만, 야지만이에요. 세월 속에 묻어 야지만. 자, 여기서 잠깐 볼게요. 세월 속에의, 예, 세월, 월자의 음표 위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뭐예요? 이유라고, 이응줄이에요. 예,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묻어야지만, 여기도 이음줄, 이음줄처럼 생긴 거 있죠? 이건 뭐예요? 이건 붙임줄이에요. 자, 이음줄이란 음이 똑같은 부분에서 끌어줄 때만 이음줄이에요. 음이 다를 때 끌어주는 건 붙임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묻어야지만은 붙임줄이 되는 거야. 끌어주라는 게 아니라 음을 내려주라는 거야, 이건. 내려주면서 끌어주라는 거죠. 세월 속에 묻어야지만 사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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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사랑이 모두 다 주는 거라면 다시 사랑이 모두 다 에 주는 거라면 다시 한번 시작 사랑이 모두 다 주는 거라면 에 잠깐 모두 다 해서 모두 다만 해보세요. 사랑이 모두 다, 예, 모두 다, 모두 다, 예, 그래. 사랑이 모두 다 주는 거라면 미련마저 주어야겠지. 자, 미련에서 제가 감정을 넣습니다. 기교를 넣었어요. 어떤 거 넣었을까요? 미련 뭘 넣었어요? 네, 자. 이런 기교를 패로체라고 합니다. 패로체는 뭐야? 가래 끓는 소리예요. 가래 이 소리. 네, 가래 끓는 것처럼 나는 소리를 패로체라고 합니다. 네, 그걸 제일 잘하는 가수가 누구라고? 네? 누구라고? 이찬원이에요. 이찬원. 예전에 박상철 씨였거든요. 박상철 씨와 이찬원 씨가 이 끌어올리는 끓는 소리를 잘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미련해서 그 끓는 소리를 줘야 돼. 예. 미련마저 주어야겠지. 지를 여섯 박자 끌어줘야 돼요. 주어야겠지. 여기까지 가셔야 돼. 예. 자, 그 다음에 영어로 DC라고 써 있어요. DC는 뭐야? 처음으로 돌아가라.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 원래는 영어로 DC라고 써있죠? DC는 놔두고 뒤에 DS는 지우시면 돼요. DS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원래는 D.C.EX라고 써야 돼. EX. 왜냐? 네, 2절이 있기 때문에 2절로 처음으로 돌아가지만 1절로 가지 말고 2절로 가세요.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추음마저 주어야겠지가 나와요. 그쵸? 그 다음에 어디? 에, 비껴가는 인연이라면 여기에서 달세뇨의 S자 같이 당구장 같이 생긴 거 있죠? 그건 지우시고 영어로 BIS라고 들어갑니다. 에, 비스 E라고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되돌아올 거예요. 마지막까지. 에, 비스 E에 3X가 되는 거야. 눈물마저 주어야겠지. 이 부분이 한번 가는 거야. 3X. 네. 자. 새해부터 기교를 열심히 가르쳐드렸습니다. 네. 자, 기교를 여러분도 배우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자꾸 배우시면 아, 나 노래 지도자 아까 나왔어 이래도 돼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 기교가는 Oh, yeah.
사랑이구나.